안녕하세요. 조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경입니다. 올해가 한국과 유럽연합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인데 브뤼셀이 유럽연합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그 기념을 하는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시다는 연락을 받았고 거기에 응하게 됐습니다. 제안을 받으면서 바로 제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바로 평화, 공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굉장히 신나게 작업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뭐 어떤 장르의 예술 활동에서도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Impossible Love는 우리 이경 작가님께서 제일 아끼시고 좋아하시는 곡이고 또 저도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가 담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그런 커넥션이라고 할까요? 음악을 통한 I'm a Korean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분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첫 곡으로 선택했고 또 마지막 곡은 이제 Love Love 결국에는 모두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 네, 그런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사실은 I'm a Korean 부를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저도 해외 생활을 지금 40년째라서 I'm a Korean이라는 그 문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저는 단 한시도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이 음악에 정말 담겨지기를 원했고 작은 힘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힘을 드리고 싶고 제 작업에는 사운드가 같이 등장을 해요. 모든 설치 작업에 사운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이번에 되게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만 나와서 정말로 그게 라이브가 됐다는 게 저는 첫 번째는 너무 영광이고 이번에 특별히 선생님이 지금 이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주셨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주제도 평화, 공존, 미래였거든요. 그 의미가 너무 들어가서 아름답게 불러주시니까 저는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공원 안에 있는 개선문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 딱 제가 갔을 때 느꼈던 느낌이 모두가 모이는 화합의 장소구나.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가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인데 그게 또 마침 타원형이었어요. 그 타원형이라고 하는 느낌이 저한테 가장 세게 온 그 설치물 같이 느껴졌고 그 스케치북에다가 작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저의 깊은 마음속에 정말 변하지 않은 엄청난 사랑은 역시 한국이다. 그리고 나의 일은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게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거를 위해서 나는 더 살고 싶다는 것.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네. 더 많이 도와줘야 되고 더 서포트해야 네.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 악기를 계속 가야 된다는 거 도전해야 된다는 네.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한국하고 유럽연합의 수교 60주년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화합하고 연계하고 공존하고 하는 내용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 바탕에는 결국은 그게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 희망들 그거를 조금 더 공적인 걸 빌어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오는 동안 잠시 차 안에서 선생님하고 또 다른 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위에 한번 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림을 그리고 일단은 꿈은 크게 그려요. 네, 그래서 이집트 또 그쪽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또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또 멋진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음악적으로 이렇게 좀 더 반짝이게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기뻤고, 좀 더 세계인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음악,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욕심이 더 나게 하는 그런 예술가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선생님. 진짜 제일 재밌었어. 우린 다음번에 이집트에서 만나네? 네.